안녕하세요, 뿔티뻘입니다. 오늘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처리를 직접 경험했는데요. 현재 정부의 해외 입국자 역차별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국내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두번 맞은 분들, 백신 인센티브 덕분에 저녁 모임에 비교적 자유롭게 참석하고 있죠. 근데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인센티브 제도 혜택을 누리지도 못하고 한국 국민인데 한국에서 접종도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야? 사실상 해외에서 똑같은 모더나 백신을 맞아도 국내에서 맞으면 인정, 해외에서 맞으면 인정 안 해줘. 이게 무슨 일처리냐고? 저는 해외에서 2차 접종까지 하고 입국 시에도 격리 면제 혜택을 받고 입국한 백신 해외 입국자입니다. 근데 저는 해외 접종 완료자 역차별을 받는 신세인데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출장 중 해외에 가서 백신 접종 받은 사람은 모자란 백신 수급에 기여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동등한 권리를 주세요. 해외 백신 접종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신도 부족한데 해외에서 맞고 온건 오히려 잘한 거 아닌가요? 해외에서 백신 괜히 맞았네. 해외 백신 접종자 역차별 논란. 마찬가지로 뉴스에도 다뤄지고 있는 문제예요.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 사적 모임 인센티브 안 돼. 불만 폭주. 우리도 한국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격리 면제는 가능하지만 인센티브는 불가능하다는 정부 입장.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지난 6일 발표죠. 정부 입장인데 인증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무한정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있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역차별에 관해서 검토 중이라고 하는 정부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해외 접종 기록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는 백신 상호 인증국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접종을 하고 그 과정을 모두 동영상으로 녹화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백신 맞는 것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어요. 그 누구보다 확실한 접종 증빙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기준이 뭐야, 이게? 두 번째, 상호 인증국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그러면 해외에서 내가 국내에 입국할 때 격리 면제는 왜 해준 거야? 백신 맞았으니까 격리 면제는 해줄게. 근데 인센티브는 안 돼? 도대체 기준이 뭐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제가 열받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이런 식의 이상한 일처리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한둘이 아닌데, 일단 제 경험을 말해보면, 저는 3달 전에 입국을 했고, 한달 전에 백신을 맞겠다고 예약을 했고, 오늘 맞기로 한 날이어서 일다 제쳐두고, 오늘 아침에 병원에 접종을 하러 갔었는데, 병원에서 이런 문진표 작성을 해요. 해외에서 맞았으니까 맞았다고 적었죠. 근데 갑자기 해외에서 2차 접종까지 한 사람은 한국에서 접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해외에서 맞은 걸 인정을 해주던가. 아니, 그리고 백신을 접종해서 격리 면제를 받았으면 접종자로 인정된 거 아니야? 해외 백신 접종자는 격리 면제를 받았어도 따로 서류를 들고 가서 직접 등록해야만 등록이 되고요. 이 등록을 안한 사람은 또 백신을 맞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불편함을 겪기 싫어서 등록을 일부러 안 하고 맞는 사람도 있대요. 등록을 모르고 못해서 맞는 사람도 있고, 제 지인은 맞았다고 문진표에 작성을 했는데도 전산에 등록해야 하는 걸 몰랐으니까 그 병원에서 실제로 모더나를 접종을 해줬어요. 해외에서 맞고 국내에서 또 맞은 거죠. 그러니까 전산에 등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접종자로 격리 면제를 하고 들어왔어도 등록을 안 해놓고 이게 무슨 일처리인지 이해도 안 되고 따로 안내도 안 해줍니다. 해외에서 접종하셨다고 등록을 하셔야 돼요. 뭐 이런 안내도 안 해주고 어쨌든 저는 오늘 병원에 가서 직접 제가 경험한 일이에요. 병원에서는 이 사람이 해외 접종자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고 안내도 안 해주고, 저는 이게 무슨 시간 낭비, 감정 낭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부터 화가 나가지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도 아니고, 백신을 맞을 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진짜 미쳐 돌아가고 있네.